네, 선대기탐 시작합니다. 플레마. 플레마예요. 리버브이고요. 자. 얘는 저장 슬롯이 들어가 있는 그런 기계인데 7번까지의 슬롯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저장을 해서 사운드를 내 사운드를 만들어서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레벨, 하이컷 이렇게 노브가 있고요. RL로 되어 있네요. 인풋이. 오! 그리고 아웃풋, RL. 네, 다 스테레오로 사용할 수 있게끔 되어 있고, 네. 은색이라서 딱 뭔가 리버브스러운 느낌이 딱 풍기는 그런 외관입니다. 무게 볼게요. 300g. 네, 300g. 네, 뭐, 나름 약간 무거운 느낌이에요. 거의 또 240g, 위에 60g 이 정도의 크기인 것 같은데, 300g. 네. 그러면 사운드 들어보면서 시작하겠습니다. 잠시만요. 네, 안녕하세요. 썬더기타의 송지아입니다. 네, 저는 기타리스트 모규찬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아이고, 오랜만이에요. 네, 오늘 특별 게스트로 빈스트의 기타리스트 모규찬님을 모셨습니다. 네. 네, 이렇게 더운데 와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오늘 폭염주의보였어요. 아, 맞아요. 요즘 그렇죠? 계속 이번, 네. 이번 여름 아직 남았잖아요. 40도 안팎의 폭염주의보 계속 예상된다고 네. 하니까 건강 유의하셔야겠어요. 진짜 조심해야 돼요. 네, 건강 조심하시고요. 네, 네 오늘 네, 간만에 모신 게스트분 모규찬님과 함께 리뷰를 진행해 볼 건데 네네. 오늘 소개해드릴 기어는요 플레마 리버브입니다. 자, 얘는 FS02 모델이고요. 7개 슬롯을 가지고 있어요. 각자 저장이 따로따로 돼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구현하고 싶은 그런 사운드를 여기에 이제 저장을 해서 사용을 하시면 되는 그런 좀 멀티 형태의 그런 리버브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편하겠다. 공연하시는 분들 쓰시기 너무 편하겠네요. 그렇죠. 네. 왜냐면 이 리버브 쓸 때 항상 갈 때마다 바뀌어 있잖아요, 노브들이. 근데 이제 내 값을 저장값에 저장을 해놓으면 어디서든 그 값이 불러올 수 그렇죠. 있으니까 네, 그런 건 좀 쉬운 것 같아요. 네. 그러면 하나씩 살펴볼게요. 네. 노브, 레벨하고 하이컷, 로우컷 있고요. 그리고 EQ. 네, DK 있고요. 프리딜레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DK 값까지 조정할 수 있게끔 되어 있고요. 리버브에서 DK는 어쨌든 그 길이, 리버브의 길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쉽게 말해서. 자, 그럼 사운드 한번 들어볼게요. 네. 네, 지금 슬롯마다 네. 사운드가 다 다른데 네. 이 가운데 있는 이 LED 버튼을 누르면요 슬롯 체인지가 돼요. 그래서 원래 저장되어 있는 값이 있어요. 이 1번은 룸 리버브고요. 아, 룸. 2번은 홀. 룸부터 좀 들어볼까요? 네. 네. 되게 잔잔하게 되게 잘 깔리네요. 자, 2번 홀. 갈게요. 얘는 처치예요. 오픈 리버브라고 하고 좀 쉬머 느낌이 약간 가미된 쉬머 이펙트. 성스러운 느낌. 그렇죠. 그리고 다음 4번 케이브입니다. 오. 굉장하다. 오. 자, 다음 플레이트. 이거는 플레이트긴 한데 스튜디오 스타일의 플레이트라서 그렇게 역가 느낌보다는 이렇게 잔잔한 떨림을 좀 주는 그런 리버브고요. 다음 스프링 리버브입니다. 이것도 클래식 스프링 리버브 탱크네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모드 리버브. 모듈레이션 이펙트. 이게 모듈레이션 되게 예쁘게 깔리네요. 근데 FS 시리즈가 지금 플레마에서 나온 그러니까 지금 스테레오 시리즈로 나와 있는데 네네. 사운드가 진짜 다 좋아요. 게다가 지금 저희는 이제 우선 모노로 연결을 네. 해놓긴 했는데 네네네. 스테레오 사운드로 하면 훨씬 더 그렇죠. 웅장해지고 딱 퍼지죠. 네, 그래서 좀 뭔가 사운드 메이킹하거나 역가를 더 주고 싶거나 아니면 공연장에서 더 뭔가 감싸고 싶은 그런 공간적인 느낌을 리버브적인 느낌 더 주고 싶을 땐 스테레오로 빼서 사용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렵지도 네. 않아요. 그냥 네네. 이 노브
이 단자도 두 개씩 있어가지고 스테레오로 연결해서 바로 사용하시면 됩니다. 스테레오 인, 스테레오 아웃. 네, 두 개 다 스테레오로 되어 있어요. 대신 저희는 모노도 되어 있기 때문에 네. 모노로 그냥 일반적으로 사용하실 수 있게끔도 되어 있으니까 손쉽게 사용할 수 있는 리버브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 얘 그래서 지금 이 슬롯이 있는데 여기에서 우리가 이 값이 나한테 안 맞을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값을 조정을 해서 한번 여기에 저장을 해볼게요. 네. 3번이 아까 전에 처치였어. 좀 처치. 웅장했죠. 여기에서 로우컷은 줄줄이고 하이컷을 하이를 좀 올리고 레벨은 이 정도이고 프리딜레이를 되고 있어요. 아, 이 정도? 여기에다가 레드락을 하나 켜볼게요. 그러면 저장을 지금 이 상태에서 이 세이브 버튼을 꾹 누르시면 깜빡깜빡깜빡하고 저장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슬롯도 선택을 하고 꾹 누르면 홀드하면 세이브가 되고 편하다. 그래서 근데 이 값을 딱 저장을 했을 때는 네. 이 하나만 지울 수가 없잖아. 지우는 거는 안 되고 이 값을 다시 원상복귀를 하고 싶으면은 다시 리셋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있는데 네네. 리셋을 할 때는 되게 쉬워요. 얘를 뺐다가 셀렉트 버튼을 누른 상태에서 파워를 끼면 그렇다가 손을 놓으면 깜빡깜빡하면서 전체 리셋이 되는 거예요. 아, 그러면은 팩토리 세팅으로 바뀌는 건가요? 네네. 처음에 프리셋 세팅으로 바뀌게 되고 내가 저장했던 값은 다 지워지게. 대신 이제 하나하나씩만 지우는 이게 가능하다고 되어 있지 않아서 저장을 해놓고 결국엔 근데 리버브 값은 공간에 따라서나 계속 바뀌어야죠. 상황에 따라서 다 바뀌기 때문에 그 저장을 해놓더라도 살짝 내가 바꿔놓은 다음에 공연하기 전에 리허설 때 바꿔놓고 셀렉트 해놓고 그리고 맞아요. 공연을 하시면 되게 편안한 세팅으로 그렇죠. 공연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네, 그래서 리버브 팩토리 세팅까지. 그래서 지금 팩토리 세팅을 해놓으니까 빨간색으로 바뀌었죠. 아까 전에 저희가 해놓은 값의 파란색은 뒤에 나오는 잔향 트레일 값이 그냥 그대로 남아있는 잔향이 남아있는 상태의 그런 설정이었는데 이 빨간색의 LED는 버튼을 누르면 트레일이 컷되면서 잔향이 깔끔하게 딱 끊어지는 오프되면 잔향까지도 오프가 되는. 그래서 한번 확인해볼게요. 길게 해볼게요. 릴리즈 값을 하면 딱 끊어져 버리네요. 트레일 값이 꺼지죠. 근데 이 트레일 값도 팩토리 세팅으로 지금 했을 때 원래 값으로 들어왔잖아요. 근데 여기에서 그냥 트레일 값만 팩토리 세팅 말고 트레일만 바꾸고 싶다라고 했을 때는 전원을 뺀 상태에서 이번엔 푸 스위치를 눌러요. 누른 상태에서 끼면 파란색으로 바뀌어요. 그럼 얘는 트레이 값이 남아있는 상태잖아요. 되게 직관적이다. 네, 그러면 지금 여기에서 꺼도 자연스럽게 넘어가게. 그러면 그 음악 하실 때 멤버들이 모두가 브레이크 해야 되는 그 타이밍에 깔끔하게 떨어지고 싶다 그러면은 레드. 빨간색으로 그렇죠. 그리고 좀 자연스럽게 황 하는 그 역 를 남기고 싶다 그러면 블루로 해놓고 쓰고 그렇죠. 음악의 성향이나 음악의 편곡적인 면에서 이렇게 선택하면서 쓰시면 되고요. 플레마에서는 리버브 느낌적인 모드 딜레이나 뭐 다른 데에서도 트레일을 바꿀 수 있게끔 다 조정 가능하게끔 세팅이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제가 경험해본 결과 그냥 파워를 뺀 상태에서 풋 스위치예요. 이거는
이 상태에서는 변함이 없게 되어 있습니다. 네, 빨간색. 빨간색. 네. 어, 네. 직관성이 진짜 좋다. 그리고 쓰기도 편하고 네. 뭔가 보기에도 되게 편하고 사용하는 것도 편해서 그리고 사운드도 워낙 퀄리티가 너무 좋기 때문에 얘는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게다가 네. 값이 네, 가격이 지금 11만 9천 원으로 11만 9천 원이면 되게 저렴. 그, 네, 그러니까 저는 이 이펙터를 하면서 든 생각이 라이브 하시는 분들 유용하게 쓰시겠다였거든요. 근데 이 정도 기능이면 속으로 한 29만 8천 원. 아, 뭐 이 정도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렇죠. 왜냐면 기능들이 너무 네. 많고 그리고 사운드 퀄리티가 너무 좋기 때문에 맞아요, 맞아요. 맞습니다. 11만 9천 원. 11만 9천 원이면은. 되게 그 페달보드 처음 꾸리시는 분들한테도 되게 부담 없는 가격이네요. 그렇죠. 그리고 여러 가지 리버브를 사용을 해볼 수가 있으니까 그 리버브 값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다양한 음악 스타일을 또 만들어낼 수 있어요. 솔직히 리버브가 좀 달라져도 네. 음악적 색깔이나 분위기가 되게 많이 달라져요. 많이 달라지죠. 네. 중요하죠, 리버브. 네, 요즘에 저희가 사운드 공부를 네. 되게 많이 하고 있는데 리버브나 이런 것들이 빠지면 안 되는 그렇죠. 이런 사운드 편곡이나 이런 데에서 그런 녀석이 리버브라고 생각이 드네요. 자, 그러면 여기에 대한 네. 한 줄평 네. 주시겠어요? 한 줄평이요? 네. 네. 한 줄평 그럼 먼저 한번 시범 보여주시죠. 제가 감이 떨었어요. 네. 그만큼 쉽다라는 거, 쉽게 접근할 수 있다라는 걸. 내 친구 뽀로로 리버브? 뭐 이런. 아, 무슨 느낌인지는 알겠다. 뽀로로인 줄 알았는데 로보캅이었다. 아, 그래. 그러니까 센스 있었나요? 그래요. 뽀로로인 줄 알았는데 로보캅이었다. 오케이. 네, 정도로. 로보캅 정말 막 하이테크놀로지의 그 끝판왕이잖아요. 막. 아, 맞죠. 강철 바디의 색깔도 딱 로보캅 색깔이고 눈도 로보캅 눈이고. 이것도 뭔가 로보캅에서 나오는 이런 선글라스 같고. 네, 친근한 친구 같은 그 노는 게 제일 좋은 친구 같은데 써보니까 로보캅이네요. 아, 오케이. 아, 오케이. 한 주평 감사드립니다. 그럼 네. 거기에 대한 점수를 네. 점수요? 주시죠. 네. 점수 드릴게요. 몇 대 몇? 짠! 9점! 9점! 아, 8.5점! 8.5점! 오케이! 그래도 꽤 고득점이죠? 되게 고득점이에요. 요즘에 저희가 좀 점수를 짜게 주려고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너무 주저다 보니까 네. 10점 만점인데 막 12점 나오고 막 이러더라고요. 아, 그래요? 아, 요즘에 잘 나오는구나, 이 패터들이. 너무 좋아, 퀄리티가. 근데 이게 저는 그 기능이 이 네. 11만원짜리에 그 뒤에 역가를 컷해주는 기능을 내가 선택할 수 있다라는 점이 너무 획기적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요즘에 다 그렇게 나온다고요? 네, 요즘에는 많이 그렇게 장착이 돼서 나와서 네, 썬데이탐을 자주 보시는 분들은 더 많이 알아가실 수 있을 거예요. 네, 썬데이탐을 잘 안 보는군요. 알겠습니다. 네.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오랜만에 예, 기찬님 오셔가지고 네. 또 이렇게 같이 해봤는데 네네. 높은 점수도 주시고 그리고 이펙터의 퀄리티가 높아졌다는 게 이제 확 느껴지죠. 네, 완전. 그리고 기능도 굉장히 많아졌고 그만큼 저희가 손 댈 수 있게끔 가성비도 좀 많이 되게 좋아졌고 네, 이런 이펙터들이 많으니까 선대기탐 계속해서 앞으로 많이 시청해 주시고요. 그리고 오늘 함께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저도 감사합니다. 네, 다음 기어도 기찬님이 도와주실 건데 네. 네, 다음 주에 저희 건강하게 더 멋진 모습으로 찾아뵙으면 좋겠습니다. 유튜브에 구독과 좋아요는 저희에게 힘이 됩니다. 안녕! 안녕!